제가 봐도 미워요. 하도 나보다 더 커서 힘도 많이 생겼으니까 혼자서 가구 다 옮겨요. 이젠 자기 뜻대로. 처음 아니었어요. 벽부터 벽 자기가 좋아하는 포스터 뭐 당연합니다. 그냥 그거 어린 남자의 자존심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커다란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마음에 안 들죠. 그냥 분명히 불편하겠죠. 그래서 자기가 그냥 결정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돼요.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외출 준비 중인 이다 씨. 그런데 화장이며 머리 손질이 평소보다 많이 화려해 보이는데요. 프로스는 뭐 프랑스인, 한국인, 또 외국인들이 모여서 대대로 뭐 가끔 식구들끼리 모이지만 오늘 밤 그냥 부부 아니면 그냥 어른들 모임만이에요. 그래서 식사하고 샴페인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내일 저기 춤까지 할 거예요. 보통 2개월마다 하나? 네, 그래서 이 커뮤니티하고 제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. 사실은 저 중에 또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가는 게 좋아합니다. 네. 신발장 앞에서 한참 고민하던 이다 씨, 갑자기 태진이 방으로 향하는데요. 제 모아. 갈라입시. 조진아. 어? No. 이렇게? Avec. Voilà ici. Ça, ça. 이거. 네. 근데 빨간 포인트 넣지 않아요? 이렇게, 이렇게. 왜냐면 이거 하면 제가 매니큐어를 다시 해야 돼요. 이거? 응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뭐 괜찮아요? 이거 아니면 밝은 드레스? 이거, 그리고 이거 하고. 제가? 네. 빨간 구두도 빨간 드레스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아들. 긴급 발톱 화장을 시작합니다. 옷이라든지 코디를 물어보세요. 뭐 가끔 그냥 오늘 저녁 그냥 바친데 친구들끼리 놀러 갈 텐데 약간 좀 평소하고 다르게 평소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. 근데 저기 특이한 거 할 때 그래도 남자 의견 얻는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대진이 되게 터프한 의견 내리거든요. 만약에 너무 뭐 야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거나 아니면 엄마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주거든요. 루시 써서 보고 못하겠다. 아니면 잠 기질 거예요. 출발 전 마지막 미련이 남은 엄마 이다 씨. 그러나 단호한 아들.